네, 안녕하세요. 입짧은 해님입니다. 네, 모두모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햇살님 안녕하시고, 하나님도 안녕하시고, 멀보님도 안녕하시고, 딸딸달님도 안녕하시고, 애니사랑이님도 안녕하시고, 두연마미님도 안녕하시고, 바라기님도 안녕하시고, 정이누나님도 안녕하시고, 룰루님도 안녕하시고. 자, 오늘은 간만에 국밥이에요. 제가 오늘 원래 조금 일찍 시작했죠. 원래는 이제 원래 저녁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 우리 옛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김세님 매니저님이 거제에서 올라오신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약속 있었는데 우리 김세님께서 또 이제 급한 집안 일이 좀 있으셔가지고 못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원래 간단하게 원래 짜장면 싹 먹고 딱 끝내려 그랬었는데 오늘 그렇게 안 돼버렸네요. 오늘 좀 늦게까지 놀 거니까. 치킨 뜯으면서 또 열심히 놀겠습니다. 녹화는 눌렀습니다. 자, 모두모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돼지국밥집입니다. 여기 연남동에 제가 국밥하면 항상 돼지국밥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여기 돼지국밥은 아유 꿀잼가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모두모두 감사드리고 이 돼지국밥집은 제가 항상 먹는데 여기 몇방에서도 한 3, 4분은 먹었을 거예요. 항상 이제 겨울에 겨울에만 하면 겨울에 먹자. 이제 돼지국밥 특으로 특과 보통은 뭐가 다르냐 물어보시면 고기 양이 다릅니다. 고기 양이 달라요. 이게 보시면 죄다 고기예요. 고기 양. 국물은 똑같아요. 국물은 양은 똑같고 고기 양만 달라요. 그리고 밥을 말아먹고 김치와 이 파김치와 배추김치는 저희 어머니 거. 아 이거 이모가 주신 건가 이것도? 여수 이모가 주신 거. 요것도 여수 이모가 생선 보내주셔가지고 어머니가 구워주신 거예요. 오늘 호프집 잠깐 갔다 왔거든요. 어, 우리 오빠 또 방송 시작한다고 또 이렇게. 요즘에 먼지가 많아가지고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아파. 미애도 아프고 우리 예찬이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당근도 아프다 그러고 다 아파요. 조심하세요 님들아. 건강 조심하세요. 부추를 넣어서 먹어야죠. 돼지국밥은 부추지. 부추를 살짝 넣어서 생부추 그리고 한 반 나중에 한 그릇 정도 남았을 때는 빨간 국물 내서 먹을 거예요. 어머 어머 웬일? 새우젓이었어. 새우젓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요거네 요거 다대기 넣어서 이따가 빨간 국물로 한 그릇 먹겠습니다. 건강을 유의하셔야 돼. 진짜 요즘에는 와 요즘 진짜 안 아픈 사람이 없어. 안 아픈 사람이 없어. 밥은 제가 했습니다. 뜨거운 밥 뜨거워 밥 뜨거워. 맞아 요즘에 기관지가 워낙에 안 좋다 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다가 그 새우젓은 제가 알맞게 넣었습니다. 제 입맛에 맞게. 아 바게트님도 오셨고. 안 아파요? 안 아픈 걸 축복으로 하셔야 돼. 진짜로. 요즘에 안 아픈 사람이 없단 말이죠.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진짜 다 아픈 것 같아. 후식은 이따가 투표해서 시킬 거예요. 투표를 해가지고 어디 거를 시켜 먹을지 투표할 거야 이따가. 이렇게 국밥 한잔 하세요. 합밥 하세요. 한입 하세요. 여기가 제가 먹은 돼지국밥 중에는 제일 맛있는 곳이에요. 아이쿠. 아 약국에 일을 하시는데 요즘에 손님이 늘었다. 진짜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진짜 주위 안 아픈 사람 없어 진짜. 자, 맛있게 잘 먹을게요. 이렇게 조금 보이게. 뜨겁겠다. 많이 뜨겁겠다. 엄마. 당근 케이크가 제가 먹었던 거?
그 이후로 가본 적이 없긴 한데 막 모양이 바뀌었을라나 모르겠네요. 어, 해님 좋아좋아님 한 개도 감사드립니다. 김치님도 안녕하시고. 제가 국밥을 또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구미연님도 안녕하세요. 아, 피부는 조명빨이에요. 선희님도 안녕하세요. 파김치도 맛있다. 아, 역시 우리 이모가, 저 여수 이모가 요리를 진짜 잘하시거든요. 강꼬냐 언니, 이쁜이게. 이쁜이게도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 파김치, 아. 파김치 죽이는데. 제가 원래 파김치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우리 이모 김치를 항상 먹어. 생선을 제가 궁금해서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엄마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사태 양태예요 이게? 아 그래요? 이모가 보내주신 생선이라고 본인도 모르겠대요.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도 모르겠대. 생선 원래 오늘 불금에 약속이 있었어가지고 일찍 시작한다 그랬는데 약속이 취소가 돼버렸네요. 예전에 별풍, 처음에는 초반에는 별풍보다는 일단 먹는 걸 집중으로. 아 국밥 특 11,000원 두 개니까 22,000원 1,000원 올랐더라고요. 우리 꽃등마매님 24개 또 감사드립니다. 어, 아니요, 그거 원래는 중식 먹으려다가 목이 칼칼하고 계속 그래가지고 국물이 땡겼어요, 또 오늘. 123님 50개 팬클럽 또 감사드립니다. 와, 근데 역시 불금이도 기기도 하고 일찍 켜가지고 다 놀러 나가셨나보다. 오늘 날씨 추웠다고요? 전혀 추운 거 모르겠던데? 그리고 요즘에 유난히 국밥을 찾으시는 분이 있었어. 언니는 국밥을 안 먹어요? 뭐 그. 미세먼지 좀 진짜 쓸려 나갔으면 좋겠다. 생선살을 싸? 우리 100님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천천히 먹을 거예요. 진짜 집밥 먹듯이. 실수 원래 햄버거를 먹었지, 피자를 먹었지, 치킨을 먹었지 그러다가. 아, 주구사랑님도 감사드립니다. 국산 김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 이모 김치.
술은 이틀 전에 먹어가지고. 그럼 돼지국밥 다음에 설렁탕 좋아해요. 꿀쟁이 밥도 감사드립니다. 돼지국밥집 상호가 돼지국밥이에요. 연남동에 있는 돼지국밥집이에요, 이름이. 이름이 돼지국밥이에요, 그냥. 20살 남친은 안 되죠? 자식이야, 자식, 20살이면. 연남동 맛집이 많아요. 이번에 수염시키기도 나왔다던데? 세상에, 생선 전율을 여수에서 갖고 오셨는데, 어머니도 잘 모르신다 그래가지고. 오구타님도 오셨어요? 일찍 먹네요. 진짜 저녁 먹는 거 같네요, 딱. 뜨뜨영이님, 10개도 감사드립니다. 맞아, 이거. 돼지국밥이 딱 국물 딱 두 그릇 먹고 나면 배가 불러요. 여기가 이름이 월강이에요? 간판은 돼지국밥집으로 돼 있던데? 월강 돼지국밥이에요? 아, 진짜? 간판은 파란 글씨로 돼지국밥 이렇게만 써있었어가지고. 아니, 돼지국밥으로 돼 있는 줄 알았네? 아마 근데 돼지국밥으로 치셔도 나올까? 연남동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나름 맛집이에요. 여기 사장님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철저하세요. 문 닫는 시간. 9시인가 9시 반에 문 닫으시는데 굉장히 철저하세요. 늦게는 못 가. 여기 늦게 가면 먹지도 못해. 일요일날 10시나 하시나 모르겠네. 한번 덜고 끓여야겠다, 한 번은 이제. 고기 죽이죠, 여기. 진짜 고기 진짜 많이 주시는 것 같아. 제일 맘에 들어. 봐봐요. 고기. 짱이죠? 봉브레드 맞다. 봉브레드 다음 주에 꼭 시켜 먹을게요. 그 맨날 시켜 먹다 하다가 맨날 까먹어가지고. 택배로 시켜 먹을게요. 고기밖에 없어.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요생선이 궁금하네. 요생선 이름 아시는 분? 협찬 아닙니다. 그분 내가 봤을 땐 그분 협찬하 사장님이 협찬하실 분도 아니야. 장사가 잘 돼가지고. 뼈 잘 골라서 생선은 먹지 않겠다 했는데 먹방에서 아 갑자기 엄마가 생선을 구워줘가지고 아 섭대예요. 섭대. 서대, 박대. 아, 감사드립니다. 님들 짱. 서대, 박대래요. 그냥 생선 이름인가봐요. 요 놈은 서대, 요 놈은 박대. 나 근데 조금 실망한 게 뭐냐면, 포장해 왔는데, 김치를 하나도 포장을 안 해줬어요. 어? 3월달부터 택배 없어졌어요? 봉브레드? 나 그럼 못 사먹겠네? 응? 왜 없어졌대? 세상에나. 봉불에도 택배가 안 된대요, 3월달부터. 님들 알고 있었어요? 서대랑 박대랑 같은 거다. 근데 여기서 서대를 부른다. 어, 홍부장님 10개 감사드립니다. 맞아. 국밥에는 진짜 깍두기가 지대로인데. 안타깝네. 생선은 왜 먹방에서 먹지 않겠느냐? 양도 잘 안 차이기도 하지만 골라머니라가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봐. 아, 깍두기 국물. 저는 깍두기 국물 되게 깔끔한 국물 좋아하긴 해요. 촉 올려서 벚꽃놀이요? 아시죠? 벚꽃놀이는 새벽에 가야 된다는 것. 응? 낮에도 몇 번 가봤지만 낮에 가는 거는 그냥 사람 구경 가는 거지 벚꽃 구경 가는 게 아니에요. 전 대부분 새벽에 갔어요. 그래서 국밥 포장. 근데 시간이 8시에 넘었는데 식사 다 하셨는가 모르겠네. 전 여의도랑 집이 가깝거든요. 다리 하나 지나가면 바로 벚꽃 그쪽이어가지고 차 있는 친구를 꼬셔가지고 가자 새벽에. 벚꽃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한 지금이 4월이니까 한 3주 더 있어야 되지 않아요? 3주 더 있어야 나오죠? 벚꽃은? 우와! KFC 행사예요? 에그타르트? 근데 그 포장은
포장하고 먹는 것만 그렇지 배달은 아마 행사 안 될걸요? 떡볶이 빵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123님 또 오시길 감사드립니다. 와, 오늘 되게 조용하네, 오늘도. 아, 매화. 메밀? 매화도 맞았나? 메밀? 혹시, 아, 뭐도 되게 펴서 이쁘다 그랬었는데? 일주일 이후에 만발이요? 뉴스로 보기엔 적어도 2, 3주 걸린다 그랬던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몸사랑이 아니라 몸사랑이 오셨습니까? 벌써 그렇게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 해쿠로님 한 개도 감사드립니다. 최큰전화님 안녕하시고. 어우. 탐트탐트님 초콜릿 77개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우리 나 길 가면서 개나리가 더 못 뽑지? 123님 또 10개 감사드립니다. 살짝살짝 끓여볼까요, 이거? 다대기를 살짝 넣어서 살짝만 끓이면 될것 같은데 따뜻해서 치킨 시켜야 된다, 맞아. 한 그릇 다 먹고, 이거 덜은 다음에, 투표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톡방 수준인데. 여기는 그리고 양파도 이렇게 찍어 먹는 맛이 맛있는데. 와, 돼지국밥. 포장해준 돼지국밥밖에 안 주시네, 진짜. 염했다. 제가 먹고 싶은 것 중에, 궁금한 것 중에서 네 개 일단 골라놨어요. 식사 안 하세요? 배고프세요? 이 시간인데 식사 안 하셨어요? 얼른 저녁 식사를 하셔야지. 근데 고기가 되게 생선이 맛있네? 어우, 뼈는 징그럽다. 이렇게 뜯고 손으로 좀 뜯겠습니다. 이거 손으로 뜯지 않으면 하루 왼종이 걸려가지고. 자, 이렇게.
콩나물국밥 딱 먹어봐야 되긴 해요. 저 콩나물국밥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짭조름한 맛이에요. 짭조름한 맛. 아, 뭐 뿌리냐? 이제 픽서 떨어져가지고 미스트 뿌려요. 그냥 미스트. 저도 흰살 생선 진짜 좋아요. 아, 콩나물국밥이 제 입맛에 안 맞을 것이다. 고기가 없으니까. 에이, 또 그런 맛을 또 먹는 거지. 콩나물 맛을 먹는 거겠지 뭐. 가끔씩. 원더맘이니 한 개 더 감사드립니다. 현대옥 들어보는 것 같은데 현대옥 국밥 콩나물 국밥 자, 일단 어디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도 1600분 정도 계시네. 1700분 투표 어떻게 했더라? 가보자. 후식으로 먹을 치킨으로 먹을 치킨은 자 일단 BHC 영어네.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BHC 치레카. 치레카. 아, 보기 선택권은 없어요, 님들아. 님들은 4개 중에 그냥 고르시면 돼요. 보기, 뭐, 보기 내줘야 하는 그런 선택권은 없어. 그냥 4개 중에 골라요. 4개 중에 골라주세요. 치킨 매니아의 신풍 칠리 새우 치킨. 신쿵은 뭐야? 신쿵. 아우, 속 터진다, 그죠? 너무 느려가지고. 본인이 먹고 싶은 치킨 말고 기다려봐요. 그리고 네네 치킨에. 그때 먹었던 거긴 한데, 맛있어가지고. 크리미언과 핫플링 반반. 반반. 그리고 컬투 치킨. 컬투 치킨 제가 또 맛있어 하죠. 컬투 치킨의 신메뉴 칠리 새우 탕수. 보기가 뭐 다섯 개밖에 없네. 페리카나 넣어볼까? 페리카나 양념 치킨. 양념 치킨 됐어. 투표 시작. 투표 시작했습니다.
빨리 쳐먹으라니. 너로 쳐먹으세요. 자, 1, 2, 3님 10개도 감사드립니다. 난 천천히 먹을 거예요. 투표, 이거 국밥 말기 전에 다 끝내야 됩니다. 아니, 좀 매울 것 같기도 하고. 엄마, 너무 많이 탔나, 이거? 마지막 한 그릇. 자, 투표 다 했어요? 투표 다 했어요? 아, 교촌을 너무 많이 모아가지고 좀 쉬려고요. 교촌을. 자, 10, 아, 9, 8, 7, 6, 5, 4, 3, 2, 1, 땡, 끝! 어디갔지? 어떻게 먹노? 해질러님 5개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투표 먹노 어디갔어? 아, 여깄다. 참여 마감. 확인. 오, 네네치킨이 뽑혔습니다. 네네치킨의 크리미언과 핫블링 반반으로. 맞아. 근데 진짜 저거 크리미언이 맛있긴 해. 나 그때 한번 먹어봤잖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물 넘치네. 됐습니다. 발표 종료. 님들아, 이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두 배예요. 34%. 앞으로 보여드릴 수 없네. 네네치킨 크리미어 핫블링 반반이 34%. 치킨 매니아가 19%. 페리카나가 16%. 컬투가 16%. 거의 두배 이상 차이 나요. 어쩔 수 없어요. 발표 종료. 됐어. 국물 좀 먹고. 매콤한데? 아, 123님 또 20개 또 감사드립니다. 해질러님 아까 말씀드린 5개 감사드리고요. 매콤하다. 크림갈비찜이야? 아, 우리 엄마 갈비찜이 더 맛있어가지고. 아우, 해질녀님 5개도 감사드립니다. 오, 살짝 매워. 맞다, 주문해야겠구나. 미안해요. 오, 생각보다 너무 매운데. 잠시만요. 크리미언 핫플링. 됐습니다. 순살로 시켰어요, 이번에는. 이번엔 순살로 시켰어요. 저번에 닭 있는 걸 시켰어가지고. 중계본 생겼어요? 근데 아무도 안 계신데, 중계본? 됐어. 짱눈 코뿔소님 1개 감사드리고, 민수영님도 1개, 원더마미님도 1개 감사드립니다.
맵다. 제가 밥을 좀 떡밥을 해가지고 아 순살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번에는 순살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퍽퍽해요 순살? 어쩔 수 없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양념 벌써 묻혔대요, 이렇게. 치즈볼도 시켰어요. 내 맵다. 너무 많이 넣었나 보다. 다대기를. 아, 꾸닥꾸닥님 안녕하세요. 아, 구운 지 지금 1시간 됐나? 7시 들어왔는데? 1시간 좀 넘었구나. 아, 2시간 됐는데 벌써? 딱딱해졌구나, 벌써. 돼지고기 어디가 부위가 들어가냐고요? 아, 돼지국밥집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비계도 있는 거 보니까 앞다리살도 들어간 것 같은데, 앞다리살로 들어간 것 같은데? 비계가 좀 있는 편이에요. 어머, 땀나. 어머. 너무 더워. 쇼클린도 안녕하세요. 프로포즈는 톡으로도 아니고 그 정도면은 만나서 해야죠. 찾아오세요. 다대가 들어가니까 좀 더 짭짤해졌다. 아, 근데 생선만 보시고 또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 의외로. 되게 신기하네요. 아, 천천히. 천천히 먹겠습니다. 얼굴 빨개진 거는 더워져서 그래요.
이게 뜨겁기도 한데, 지금 매워져가지고, 생각보다 다 되게 맵네? 땀나는 것 봐. 대감님, 10개도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오! 깜깜 멋져요? 청양고추를 썼다. 와. 나 다대가 된다고 이렇게 매워질 줄 꿈에도 생각 못했네. 뼈가 신기한 게 밑에도 있네. 이모는 37살. 치킨. 네네 치킨 시켰습니다. 좋아. 이모 결혼 안 했어요. 엘리고님도 안녕하세요. 이모 놀리면 안 돼요. 엠게이님 한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편식에 주지 않는다고요? 열심히 먹고 있는데. 얼굴이 빨간 이유는 지금 매워서. 쭈뚜 형님 10개도 감사드립니다. 응? 바로 여기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여기? 계시는데? 군산. 군산 기찻길. 군산은 이성심. 이선당. 헬시스선님 24개도 감사드립니다. 이성당, 이성당. 어렵다. 성신당, 이성당 아닌가? 이성당은 팥빵, 단팥빵이 맛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친구 달림이랑 군산 가봤어요. 기차길에서 사진도 찍었었는데. 군산이 전주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전주로 1박 여행 갔다가 그 다음날 전주에 놀다가 한옥마을 갔다가 그 다음에 군산 갔다 왔어요. 군산 얼마 안 되던데요? 방금 무슨 본것 같은데? 어머, 어머 이모. 이모의 머리카락은 정상입니다. 와이파이? 굉장히 천천히 먹어도 이거 이제 47분 됐네. 아이스크림 땡기다. 치킨 올 때까지 아이스크림 살짝만 땡기고 있죠? 오, 아 매워. 입술이 뜨거워 죽겠어요 지금. 오, 이거 오, 다대기 너무 매워 이거. 오, 다대기 이렇게 매울 줄이야. 치킨을 기다리며 옥수수 말을 듣죠. 축구 싫어하냐? 님한개또 감사드립니다. 치킨을 기다리며 옥수수바. 일일 라벨이 연락도 없으신가 모르겠네. 배요? 어느 정도 한50% 정도? 국밥 우유로 배가 좀 차거든요. 밥을 좀 먹어서. 이거는 씹어 먹어야 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안에 알갱이가 있어가지고 씹어 먹어야 돼.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구황작물을 직접적으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옥수수 맛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맛은 되게 좋아요. 구황작물 맛 나는 거는 괜찮아. 고구마 맛. 아닌가? 그것도 다른가? 내가 부자라고요? 부자는 아닌데. 글로리아, 글로리아. 우리 NS 글로리아님 5959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이 조심할게요. 이거 맞아. 조심해야 돼. 딱딱해. 향. 근데 원래 옛날부터 옥수수는 되게 좋아했어요, 또.
나 먹어서 1kg 쪘어요? 많이 안 쪘네. 1kg 뭐 화장실 한번 가면 되지 뭐. 놀이 잘 한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님 뒤에 귀신은 너무 옛날에 유행했던 거 아니야? 이제 들어왔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 귀신 얘기를? 다른 비데이 먹방 보신 적 있나요? 끝까지는 못 봐도 가끔씩 들어가 보긴 했어요. 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목수가 너무 작아 보여. 아, 안 커요, 이거. 내 얼굴이 큰게 아니라, 옥수수보다 작은 거예요. 에버님 방도 들어갔었고, 땀비 얘기해도 되나? 그냥 몇 번. 키는 174죠. 네, 태비 바로는 잘 자겠습니다. 알겠어요. 몸무게? 몸무게는 앉은 지좀 돼가지고 한75 정도? 아,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나한테는 해야지. 근데 웃기잖아요. 님들한테는 탑이 바로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나는 막 얘기해. 사진 찍는 일은 힘들죠. 근데 요즘에 전 사진 찍는 일이 아니라 사진 고치는 일이에요. 수정하는 일. 아, 이게 센치가 원래 일반적인 책상 위에다 하나 더 올렸거든요. 20cm짜리요. 날씬해 보이는 거는 키 때문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치킨은 배달이 오고 있어요. 하나 더 먹자. 아, 이거 식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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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빠도 식사 중이시네요. 네, 뼈는 통뼈. 대박 통뼈. 누가 키가 크세요? 어떤 누가요? 잠깐만요. 뒷면 사진은 코스트코 같은데 스크린 치고 마구 찍어서 범죄자처럼 나와서 집에서 찍으려 하는데 뒤에 그림자가 생겨요. 조명을 사야 하나요? 조명을 사실 가격으로 괜찮은 사진관 찾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집에서 찍으려고 조명을 산단 말이에요? 조명이 그렇게 싼건 아닐 텐데. 아니면 요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스탠드. 근데 스탠드가 노란 조명일 텐데, 분명히. 그럼 안될 텐데요. 미국은 괜찮은 사진관이 없어요. 맞아, 미국은. 그래서 사진 왜 미국은 사진관 사진관도 그렇고 머리 미용실 되게 비싸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일손으로 하는 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증명사진 내는 게 불법일걸요, 아마? 그쵸? 그거 인권 침해라 그래가지고, 취업하는데 이제 증명사진 안 낼걸요, 그쵸? 그니까 뭐, 무슨 자기 뭐, 이렇게 무슨 증이나 이런 건 몰라도. 그게 얼굴 보고 뽑을 수도 있다고 사진 못 붙이고 내는 걸 알고 있는데? 맞죠? 사진 났냐? 그게 지금 선진국의 그 태세
태세? 그쪽이어가지고 한국도 이제 좀 있으면 좀 있으면 없어질 거라고. 그래서 사진관이 좀 이렇게 망하죠, 다. 지금도 사진관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사진관을 못 찾았어. 응, 추세, 추세. 지갑 어디 갔지? 저는 아직 사진관을 차리진 않았어요. 뭔것 같아? 해체리님 10개 더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온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머리 삐져갖고 내려왔네. 당황하셨겠다. 당황하셨겠다. 삐져갖고 내려와가지고. 아유, 젊은이 깜짝 놀랐겠네. 순살 크리미엄과 합불 반반해서 2만원짜리고요. 순살로 해가지고 그리고 네네볼 두 세트 시켰습니다. 그래서 5천원, 25,000원. 잠깐만. 아, 세 개가 한 세트인가 보다. 또, 우리 오빠. 빵 먹고 갈래님, 200개. 빵 먹고 갈래? 빵 먹고 갈래? 접시 좀 갖고 올게요. 루즈한 방송. 오늘은 굉장히 루즈한 방송이 되네요. 이제 우리 춘선이가 점점 아픈 곳이 많아질 거예요. 나이가 있어서 이제 백내장도 분명히 올 것이고. 접시는 다이소꺼. 귀가 안 들려요? 맞아,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니까 주인도 잘못 찾아온다고 하긴 하더라. 나이 들면 백내장 오고 그래요, 강아지들.
먹을 땐 추사미 안 보여드려요. 먹을 땐 추사미 건드리는 거 아니야. 자, 크리미한 소스. 이게 맛있었어. 자. 그럼. 오빠 술 먹어요. 우리 오빠도 술 먹이지 말아요. 이미 설마 나한테 오빠라고 한 거 아니겠지? 와, 무도 파네? 500원이라고 써있네, 무가. 미경 오빠라고 부르지 마! 오빠라고 부르지 마! 오빠라고 부르지 마! 자, 이렇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란 거는 내내 볼. 오빠라고 하면 죽는다잉. 죽는다잉. 치즈볼은 한 세트 3개 2,500원이네요. 어, 뜨거. 남규리님 한개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 치즈가 녹기 전에 먼저 먹어야지. 몇 번한테 지금 좋죠, 먹으니까. 찹쌀 도넛이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 느낌? BHC와 맛이 똑같나요? 다른 것 같아요. BHC가 훨씬 맛있었던 것 같아요. 바닥에 우리 오빠 자고 있어요. 제가 이 볼을 먹어본 결과 BHC가 제일 맛있었어요. KFC도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뭐라고 하긴 못하고 BHC랑 네네치킨이랑 KFC랑 먹어봤는데 BHC가 이 볼은 제일 맛있었어. 어, 뱃살 요정님 5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춘삼이 여기 있는데요? 콜라따리 보이지는 않는 거 아니냐? 먹방 할 때 기분 좋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만 더 물으시면 안 돼요? 아, 친오빠. 아, 친오빠 아니고 저 오빠 춘삼 오빠 강아지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아, 진짜 오빠인 줄 알았어요? 인간 나이로 한 70, 60 정도 됐나? 못 들으셨구나. 행복해염. 크리미엄 어니언 소스. 요렇게 해서 한입 하시죠.
괜찮네, 괜찮네. 투여마미님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게 한 마리예요, 합해서. 반반. 근데 양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햇지유님 37개 또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안 매웠어요. 나 근데 이거 순살치고는 부드러운 편인 것 같은데? 핫블린 생각보다 막 많이 맵진 않아요. 근데 일반 양념 풍밥보다는 매워요.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 매운 향 있잖아요. 매운 소스 그 뭐더라? 매운 거? 매운 거 소스 괜찮아요. 아, 뭐지랑? 캡사이신? 캡사이신 향이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전 닭, 날개보다는 닭다리. 다마린이 벌써 들어가십니까? 아, 내년에 국내산이랍니다. 브라질산이 아니라 국내산. 핫블링이면 블링블링한가요? 저 천혜 저님. 어디서 그런 드립을. 왜냐면은 왜 후식일 수밖에 없느냐, 치킨이. 밥하고 국밥이 먹고 싶은데 국밥하고 치킨이랑 같이 먹을 순 없잖아요. 이상한 조합이야.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치킨을 먹는 것이지 치킨하고 밥을 먹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후식이 되었죠. 김밥 냅둬요. 금방 먹을게. 전 치밥 별로 안 좋아해요. 뱃살 맞는 것 같아. 아셨네, 또. 으어스러님. 쓰러? 으어스러님, 37기 나이풍 중계방에 계시네요. 본방 자리 좀 있는데. 감사드려요. 37개. 아, 요즘 진짜 가래가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인생은 양파. 인공 천에. 빙고진 거는 가오나시입니다. 망치 생긴 얼굴은 뭐지? 미세먼지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순살과 뼈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부드러운 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순살이든 뼈 있는 닭이 살이든 부드러운 면을 좋아합니다. 어디더라? 그래서 어디를 순살 되게 좋아하는데? 거긴 닭다리살로만 해서. 어머, 와씨!
갔어요? 어? 제 깐분 아직 안 먹었어요. 전자트름녀를 살짝 틀어놨네. 어디인가 분명히 닭다리살로만 사용하는 순살이 뭔가 있었었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는데 항상. 근데 아니야. 치킨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생각이 안 나. 어떡하지? 님들 그거 알아? 요즘에 무슨 닭이다? 내 친구가 소개시켜줬는데요. 근데 여기 홍대 없어가지고 못 먹었는데. 프라닭. 혹시 프라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라닭? 프라닭? 잘못하고 있나? 프라닭 아닌가? 햄버거 올 때도 이렇게 못 먹어. 다섯 개도 못 먹어. 프라닭. 프라닭 몰라요? 알아요? 집 앞에 있어요? 거기 그렇게 맛있다고 완전 개칭찬하던데? 어? 완전 칭찬하던데 거기 맛있어요? 비싼데 맛있어요? 왜 별로인데 별로라는 분도 있으시냐? 내 친구 두 명이 그 너무 맛있다고. 검정박스 명품 닭? 완전 맛있대 그거. 우선 저도 먹어보고 싶은데 우리 동네 없어요. 그냥 그런 반응 드시네. 양이 적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별로라는 표현이 많아요? 아, 그런가? 뭐야? 고기단다님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포장만 명품이에요. 프라닭도 서울에만 있는 거 아닐걸요? 왜냐면 지방에 있는 내 친구 그거 분명 시켜 먹었다 그랬어. 유행이 벌써 지난 거예요, 그거? 난 요번에 들었는데? 저도 요번에 처음 들었어요. 친구한테. 한 달도 안 됐어요. 들어본 지. 지코바도 먹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맛있다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노란 치킨은 한 번도 안 먹어봐서 한번 시켜 먹어보려고 하는데. 거대도 있네. 왜 지코바가 치밥의 원조 아니에요? 그 아닌가? 지코바는 무조건 치밥이라던데. 지코가 차린 거 아님. 진미 맛없을 진짜 우리 진미가 어디지? 또? 네네볼은 그냥 저냥 먹을만해요. 아, 치코바가 원래 바베큐 맛이에요? 이거 빨간 게 아니라? 몽사님, 어디, 왜 이렇게 떨어뜨려?
얼른 앉아 계세요, 그냥. 무바나는 먹어봤어요. 무바나 존닭은 먹어봤어. 뭐 그냥 평범했어요, 무바나도. 무바나는. 꺼야겠다 이거. 아유, 꺼야겠네 이거. 요즘에 아침에 축구, 저녁에는 점심에는 덥고 저녁에 또 축구 그러니까 온몸이 간지러워. 맞아. 김새님이 오늘 못 올라오셨어요. 약속 취소됐습니다. 엉금 맵네 이거. 야식은 치킨? 발그레님 들어가세요.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거의 1년 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35살 정도부터는. 신호등 사탕? 너 기분 별로 안 좋아 보여? 난 그걸 잘 모르겠어. 어저껜가? 그저께구나. 그저께도 저 기분 되게 안 좋아 보였다고. 그런 거 없었는데? 괜찮았는데? 출방할 때도 별로 안 좋아 보였대요. 기분 안 좋은 거 모르겠는데? 우리 해카우님 오셨네요. 왜 그러지? 항상 이렇게 웃을 수만 없으니까. 화내도 당연히 있죠. 화내도 당연히 있죠. 크림이 여기 소스 위에다 뿌렸어요. 근데 화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피곤하신가요?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나는 내 몸이 피곤한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신력인 것 같아, 나는. 하룻밤을 꼴딱 새도 난 졸리지 않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몸에서 코피가 쪼르륵 흘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편이에요. 난 내가 느끼기 전혀 피곤한 거 모르겠는데 몸에서 반응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 우루우사. 우루사를 먹어라. 와, 근데 님들 이거 처음엔 안 매웠는데 먹다 보니까 매워요. 먹다 보니까 매운 것 같아요. 풀풀매 헬시스터님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업추천도 감사드립니다. 반반인데 양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에이, 불닭보다는 안 맵죠. 손트름 음소거 후 음소거. 해카누님 500개. 우리 해카누님 일본 잘 갔다 오시고요. 그때 말씀드렸죠. 왜 저분이 열혈 분이셔가지고
여러분이셔가지고 정말 오실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톡도 안 보내 이분은. 채팅창에다가 별풍 쏘면서 카누는 등산 못 가요, 일본 가요 하셨다고. 일본 잘 갔다 오세요. 유쿠님도 들어가세요. 아, 요번엔 너무 심각하게 크게 나온 와, 이거 콜라가 오늘 장난이 아니네. 오늘 좀 크게 나왔, 요번 거는 좀, 이거는 트름녀가 아니었어. 트름남이었어. 햄스터니도 들어가세요. 쇼킹 핫을 안 먹어본 것 같아서. 콜라가 없네. 콜라 좀 갖고 올게요. 오빠, 일어나셨어요. 아, 쇼킹 핫이 매운가요? 많이? BHC? 저 볼케이노도 못 먹어봤어요. 저못 먹어본 치킨이 되게 많아요. 아, 간란님도 들어가세요. 치킨 중에서는 저는 교촌. 교촌을 제일 좋아해요. 아, 레드콤보 말고, 매운 거 말고. 근데 김 빠진 거 좋아해요. 일부 열어놓을게요. 저김 빠진 콜라, 김 빠진 사이다 되게 좋아해요. 설탕 탄맛. 그냥 설탕. 호지팬님 왜? 뭐 물어보셨어요? 황금 올리브 맛있죠? 크림면 많이 느끼해요? 아니, 느끼한 편은 아니고 약간 달달한 편이에요. 약간 달달한 맛? 전 느끼한 거는 소스에서 느끼한 거 전혀 모르겠는데. 맞아, 맞아. 옛날에는 탄산음료 일부러 그렇게 먹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요, 술 많이 먹은 다음날. 술 많이 먹은 다음날은 정말 달고 시원한 게 먹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콜라 사이다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뚜껑을 열어놔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 달짝지근하고 시원하게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쫙 마시면 짱인데요. 숙취 오렌지 주스 아니면 김 빠진 콜라. 인정? 개인정. 그건 개취예요, 언니. 강요하지 말까요? 내 스타일인가? 판타도 맛있죠. 판타도 맛있어. 헤카로님
1호 2개. 무슨 뜻이지? 1호 2개? 유미님도 안녕하세요. 뼈리 붕. 아. 띡. 어디 가요? 가느님? 일본 가고, 일본 갔다가 나안 보려고요? 뼈리 붕 하고 가시는 거예요? 호로록이님도 안녕하세요. 나 핸드폰 자꾸 트름녀가 나와가지고 끄는 거예요. 눈치 없이 계속 나오네, 더러운데. 그렇다고 트름을 이렇게 안 누르면 또 이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맞아요, 펩시. 뭔가 한 느낌을 느끼고 싶으면 콜라, 달달한 거 느끼고 먹고 싶으면 펩시 먹습니다. 혹시 자요? 이제 이거 먹으면 배부를 수도 있으니까 뭐 슬금슬금 뭐 과자나 뜯어 먹죠 뭐. 콜라 제로 같은 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제로 콜라 먹으면 살안 찌는 거 맞아요? 응? 제로 콜라, 정말 제로 콜라 맞아요?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맛이 없는 음료수. 제로 콜라. 무지방 우유. 와. 안 먹고 말아. 그걸 그 좋아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긴 있겠죠. 근데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맞아, 차라리 그러려면 저는 무지방 콜라 먹으려면은 그거 제로 콜라 마실 거면은 탄산수. 탄산수는 좋아요. 김세님 못 왔습니다. 오늘 못 오신대요. 근데 이름 적어야 되는데. 김세. 하트회님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진짜 은근 맵네. 먹다 보니까. 퍽퍽살이긴 퍽퍽살인 것 같아요. 이건 껍질이고. 방송 장비 얼마나 드나요? 인터넷에 아프리카 방송 장비 치시면 세트로 싹 나와요. 그게 더 확실한 정보입니다. 전좀 1년 넘어가지고 얼마나 사는지 까먹었어. 맞아. 뼈 있는 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긴 해요. 트레비 중에서는 제가 자몽 맛을 제일 좋아해요. 제 교촌 레드를 안 먹어봤습니다. 너무 배불러요. 국밥은 배불러. 뾰리롱 뿅님 50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오늘 8시 조금 넘어서? 한 8시 20분 했나? 와우. 와우. 좀 심하다 싶으면 좀 줄일게요. 줄여갈게. 오늘 뜯어서 바로 먹어서 그런가? 얼음 안 타서 그런가? 토스트 먹방. 아, 이제 토스트 먹방이 아니라 샌드위치. 제가 만든 샌드위치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요. 후식 때. 그거 안 먹어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만든 샌드위치는 또 되게 좋거든요. 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중에 한번 할게요. 제가 만든 샌드위치 먹을게요. 아, 코가 또 막히네. 이놈의 비염 진짜. 토스트는 따뜻하게 이렇게 토스트 자체를 구워서 계란에 묻혀가지고 구워서 먹는 거고, 샌드위치는 생, 저기 뭐냐. 샌드위치 빵에다가 햄하고 뭐 야채랑 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샌드위치. 꽃도마미니 또 50개도 감사드립니다. 치킨 웬만할까요? 드셔보셨어요? 한 마리 반 정도 먹으면 질려서 못 먹겠던데? 와, 오늘 큰일 났는데? 뭐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한 번만 참자, 이겨놔. 온다. 온다는 뭐야? 온다. 아, 이놈님, 그냥. 온다, 온다, 온다. 아니, 콜라의 영향이에요, 콜라. 응. 온다, 온다. 왔네. 참다가 한 번에 하려고요. 끄고. 오늘은 거의 톡방이에요. 천천히. 아, 웃겨서 못하겠어. 눈물이 막 나오네. 자주 오네. 생각하다 오늘. 목에 꿀렁거림을 보니 대단한 녀석. 디제잉을 했네. 이제 디제잉을 해. 아, 그러고 나서 또 신고 받았어. 유튜브에서 또뭐 올린다면서요? 누가? 내 거? 아, 이거 개놈의 새끼, 진짜. 아, 귀찮아 죽겠어, 진짜. 신고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어, 아주 그냥. 어떤 왜 쿵놈의 새끼가 제 거를 퍼다가 또 올리는 것 같던데? 드럼으로 뒤집었어. 오늘 밤에 또 신고해야 돼요. 아유, 정말 귀찮아.
제 동영상을 복사해가지고 지 유튜브에 올리면서 수익 이렇게 막 광고 겁나 많이 때려넣고. 0319님 안녕하세요. 순서분이 콜라에 가렸네. 어차피 안 보이네. 오늘 유난히 되게 탄산이 되게 진한 것 같아요. 바로 열어서 바로. 맛있는 소리 님도 안녕하세요. 그런 거 신고하면 저한테 수익이 나한테 옮겨지냐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던데? 그냥 그 게시물이 삭제가 될 뿐이지 수익금을 준다는 얘기 이런 건못 들었던 것 같은데? 아 그거를 소스인가 뭔가 복사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동영상 올리나 봐요. 잠시만 또그 녀석이 올것 같은데? 와우 광고는 끝까지 보는 게 좋나요? 그거는 님들이 저희 사랑하시는 만큼 봐주시면 됩니다. 난 저번달보다 좀 광고력을 조금 줄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엠님. 오셨습니까? 저번 주에 이거 뭐. 보기 싫으면 패스하세요. 아, 호주팬님도 감사드립니다. 광고가 엄청 길어요, 다음. 언제, 가끔씩. 가끔 맞아. 미에 들어오잖아요. 9분짜리 나왔다고. 다큐멘터리 보는 줄 알았다고. 광고가 9분짜리가 나왔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다고 보고 있으면 이게 빠져든다고 9분 동안 어느 순간 내 방송 보는지도 몰랐다고 다큐멘터리 보는 줄 알았대요. 아우 맥주 마시는 것 같았고. 오늘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계속 올라오는 걸 어떻게 막으려고 해도 이게 막을 수가 없네. 가끔 제 방송을 보시나요? 저는 논란이 있을 때 봐요. 근데 뭐라고 이렇게 막 지적이 어쨌든 들어오잖아요. 피드백이 들어오잖아요. 또 웹네. 이게 뭐 언니 뭐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부분을 다시 찾아서 보긴 해요. 그 부분만. 이거 은근히 맵네 진짜. 아 진짜 미안해요. 죄송해요. 콜라 못 먹겠다 이제. 펩시 먹어야겠다. 0901님 한계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콜라 그건 먹어야겠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거. 이건 아닌 것 같아. 지금 먹방에서 지금 도대체 트랩을 몇100번 한거 지금 20번 한것 같아. 그쵸? 폭설 아닌데?
그 와중에 코카콜라 타. 아, 왜냐면요, 펩시를 먹고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쵸? 코카콜라가 탄산이 좀센것 같아. 그쵸? 아, 콜라가 원래 소화제였대요. 지금도 소화제긴 해요. 가끔씩 이제 엄마들, 아빠들 소화 안 되면 콜라 마시라고. 예, 업 많이 받으면 순위가 올라가요. 아마 스티커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될걸요? 스티커랑 초콜릿은 내가 쓸수 있는 건가? 문비? 밈 10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생방송을 처음 보시고. 그거 알죠? 코카콜라는 그 확실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이거 비법 아는 사람 딱두 명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두 명이서 절대 비행기를 같이 안 탄대요. 비행기 사고 날까봐. 루머예요? 그런가? 그런 거 없다. 아, 다람쥐 자수님 들어가세요. 지금 들어가서 뭐 하시려고? 지금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응? 딴방 가려고 그러지? 피고인 보셨나요? 드라마 말씀하시는 건가? 드라마는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JTBC 뉴스 빼는 건 거의 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드라마 안본지 오래됐어요. 수요미 시켜도 원래는 그나마 챙겨봤던 게 수염이 시켜갔거든요. 근데 수염이 시켜 안본 지도 되게 오래됐어요. 볼 시간이 도대체 난왜볼 시간이 없는 거야? 0319님 10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매력은 아닌데. 틀린데. 맛있는 녀석들이 제 트리뷰를 안 나와요. 나 참네. 뭐돈 내고 보래요. 한번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봐보려고 했더니 돈 내래. 뭐 자꾸 30초가 가. 그럼 꺼져. 맛좀 질린다 이것도 이제. 이쪽은 거의 새 거. 마약이요? 아, 무슨 마약이. 그런 얘기 하면 영정. 마약은 약은 안 합니다, 저. 약안 해요. 아, 미스트를 흐를 정도로 뿌리시면 돼요. 미스트 뿌릴 때가 지금 됐지. 아, 투연마미님도 또 다시 들어오셨고. 제가 파우더는 안 써요. 얼굴이 조금 건조한 편이라서. 이가 녹아요, 콜라는. 알고는 있는데,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어디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 콜라만 드시는 분 있잖아. 그런 분 멀쩡히 잘 살아 계시던데. 시간을 조금 놓쳤네.
트름을 참다 보니까 이게 기침이 나왔어요. 죄송해요. 0319님 10개 팬클럽 그리고 또 10개도 감사드립니다. 요것은 코스트코 치즈볼 같은 맛이 나길 바라며 호호호. 사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언니가 저의 실험 대상. 뺨. 영쿡하자. 똥꾸 이머니? 어머니? 똥꾸 어머니님 한 개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네? 어머, 어머, 치즈 색깔 겁나 진한 것. 영국 가자. 집에 가자. 영국 과자. 과자, 영국 과자. 사과 주스. 제가 요즘에 미스 대신에 쓰는 겁니다. 아니, 이제 미스터가 아니라 그 저기 픽서 대신 쓰는 거. 미네랄 미스트, 이니스프리 그린티 미네랄 미스트. 이렇게 요동 부르면 반짝반짝해져요. 어머, 얼굴 너 무슨 운동하고 왔니? 요동도 뿌리면서요. 물광됐죠? 저의 피부의 비결은 요것이랍니다.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예쁘기라 광고인 줄. 나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다. 내가 이거 예전에 한참 꽂혔을 때 친구 연희한테 어디 놀러 갔는데 얼굴이 막 건조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뿌려줄까? 하면서 뿌렸는데 이렇게 원래 이렇게 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미스트는 위에서. 근데 너무 얼굴에 대고 이렇게 뿌린 거지. 그래서 목이 잡냐고. 정말 얼굴에 대고 씨. 원래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사람 얼굴에 대고 씨. 목이 잡냐고 막. 오. 치즈볼 되게 이상하다. 0319님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저 해보면서 그 표정 잊혀지지가 않네. 맞아. 건조한 피부에는 미스트가 오히려 많이 뿌리는 건 안 좋대요. 멍치엄마님. 햇 멍치엄마님 100클럽. 우리 멍치엄마님 100클럽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미국둥이마님 벌써 들어가십니까? 똥꾸어머님도 오셨고 멍치엄마님도 계시고 똥꾸어머님도 얘기 또 감사드립니다. 나 이거
그 맛은 비슷하네요. 왜 치즈볼 있잖아요. 치즈볼하고 맛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새소리가 나요, 이거 먹을 때? 그 얘기를 들어봤던 것 같아. 저번에도 나한테 그랬죠. 난 잘 맛 모르겠는데. 아이고. 당근 있잖아요. 저희 오늘 만나기로 했던 매니저분들. 당근님하고 김새님. 당근님도 아프셔가지고 오늘 조퇴했대요. 회사에서 조퇴하고 오늘 하루 종일 약 먹고 잠만 잤대요. 찌르르 찌르르 소리가 나요? 뭐지? 아니 나는 꿀떡꿀떡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나? 신기하겠어요? 이거 맛있다. 근데 일반인들이 먹었을 때는 한 5개 정도 먹으면 못 먹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짜네요. 뽀로로? 아! 아! 이제 들었네. 아, 끝에 났던 게 뾰로로 그 소리. 근데 내가 호로록호로록 먹어서 그런가 보다. 최근에 얼굴에 뭐 했냐고 했나? 최근에 얼굴에 뭐 안 하셨어? 왜 나 뭐 성형수술 한 것 같아요? 개인기 할 게 없어서. 이거는 영국에서 보내주신 과자입니다. 얼굴에 물 뿌린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처음 뿌렸을 때보다는 좀 자연스러워졌죠? 오늘은 전자트림역 안 나오네요. 오, 오늘 방송을 한번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더러워서 못 빠져요. 오늘 역대 최고였어요. 아, 얼굴 톡톡톡톡 안 두들기 좀 더 건조해진다. 톡톡톡 이렇게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아하. 인정하시네 우리 이동님. 이렇게. 뭐라고요? 인스타 보시면 어디갔지? 꼭 젊은 사람인 척 같이 놀려고 노력하는 이모 같아. 이씨! 노력해야죠 그럼. 이모긴 이모잖아요. 우리 환느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있죠. 우리 늙더라도 젊게 늙자. 응? 어차피 늙을 거 젊게 늙으면 좋잖아요. 응? 응? 나이 들었다고 꼭 나이 들게 놀아야 되나? 젊게 놀 수도 있지. 그럼. 나는 꼰대처럼, 에휴, 그 어린애들처럼 뭐냐, 그게. 그거보다는, 그래도 젊은이들과 더 소통하고,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아, 슬프다. 아무튼, 그러는 게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언니 젊어요. 필터도 좀 필터 써요. 나 사진 찍을 때 필터 써요. 밝게 해요. 나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거 분할 사진 분할 안 하고 하나하나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나 그러고 인스 없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뭘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그게 된다는데 난 모르겠네 그걸. 용되시겠어요. 그러게 오늘 좀왜 이렇게 심하지? 오늘 속이 별로 안 좋은가? 그런 거 보지 말아요. 꿀렁임을 보니 작은 녀석 두놈. 그런 거 보지 말아요. 오늘 식도에서 무슨 일 났나요? 나 모르겠어요. 나도 요즘에 내 몸을 내 몸을 모르겠어. 뻥이요 허니 맛. 먹어본 것 같은데? 좀 됐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게 팬님 유튜브님들 이해 부탁드려요. 아왜 대신 사가시지? 내가 사갈게요. 제가 사갈게요. 유튜브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속이 안 좋았나 봐요. 왜 그러지? 시간대가 먹는 시간이 아닌가 원래? 배부른 시간이 아닌데 배불러서 그런가? 투여마미님 불금 보내십시오. 오늘 방송 전에 뭘 드셨나요? 점심 먹고 오후에 호프집 가가지고 오징어 몇개 씹어먹은 밖에 없는데 맨날 뭐 먹을지 스트레스 받나요? 그럼요. 다른 거 스트레스 받는 거 거의 없어. 아니다. 가끔씩 뭐 이렇게 리플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제일 스트레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메뉴 선정할 때는 어쨌든 신중을 기해야 되긴 하죠. 맨날 겹칠 순 없으니까. 선물은 마음의 선물만 이런 가식적인 멘트. 좋아. 이런 가식적인 멘트. 님들의 사랑이면 됩니다. 이런 가식적인 멘트. 좋죠? 헷 언니 왕팬님 세계도 감사드립니다. 와. 과자 먹을 때도 짜다, 진짜. 오빠가 응? 호주 음식 레시피 보내드리면 하실 의향 있으세요? 아,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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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팬들의 고백 환영은 합니다. 페이스톡이 아니라 뭐더라? 보이스톡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쉬운 거예요? 어떤 음식? 나 근데 해놓고 맛없으면 어떡해. 남사친이 없어요, 의외로. 없어요, 의외로. 다 친구라고 하기에는 좀 애인, 그러니까 내 친구 애인들 막 이런데? 제가 여중 여고 대학교는 안 나왔고 회사 생활도 혼자 해봤고 사회생활도 그래서 남자 친구, 그러니까 남자 사람 친구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친구의 친구, 친구의 애인, 그러니까 임자 있는 몸들.
형부 막 이런 사람들. 물회도 좋아하시나요? 관장하죠. 물회 좋아합니다. 교회 가셔야겠네. 그래서 제가 성당을 좀 가볼까 해서. 남자한테 선례해 본 적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남자랑 사귀었지. 당연하죠. 유튜브 메인 사진? 아, 어저께 그 황해 사진. 와, 오늘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연하는, 두사 연하는 만나봤죠? 오늘 속이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이게, 오늘따라 트림이 소화가 잘 되려고 하는 건가? 와. 아, 시큼한 거지. 물 마셔야겠어, 아무래도. 물 어딨니? 근데 트림을 하니까 속은 좀 좋아지긴 해요. 뭔가 소화되는 것 같고. 화장실? 아, 맞아. 소화가 안 되는 것보다 소화가 잘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먹방,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2시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거의 막판에는 트름만이라고 정신없잖아요. 소화가 오히려 잘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소화가 잘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더러운 얘기지만. 더러운 얘기, 먹방은 끝났습니다. 먹방은 끝났으니까 조금 더러운 얘기도 좀 하고, 이제 톡방이라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언제였더라? 미애는 제 친구입니다. 이제 한참 먹고, 이제 술을 겁나 마셔가지고, 막 소주 마시고, 맥주 마시고, 저는 원래 섞어 마시면 토하거든요. 근데 화장실에서 아, 우리 가게였구나. 우리 가게였구나. 정모였네. 정모였나? 하여튼 그래서 뒤에 뚜벅이 주는데, 불과 한두 시간 전에 먹었는데도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아, 이래서 많이 먹을 수 있나 보다. 미애가 퉁퉁이 주면서 봤잖아요.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뭘 먹었는지 몰랐었다고. 아니, 하여튼 그랬었어요. 더러운 얘기 죄송해요. 아, 이 언니는 정말 소화가 잘 되나? 잘 되나 보다. 장에 가스가 가득, 트름을 참지 마세요. 네, 채석하님 들어가세요. 하나 미치겠네. 가스 활명수. 응? 그것도 뭐더라? 뭐 탄산수 이런 거 광고 찍으면 괜찮겠다. 응? 그런 거 찍으면 괜찮겠다. 응. 소화가 직방이에요. 그러면서 극 김추김추님 팬클럽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저 그래서 배에 가스 차면은 왜 진짜 소화 안 되는 느낌 들거든요.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막배 빵빵하고 막 여자들은 또 알고 한 달에 한 번씩 좀 그럴 때는 정말 가스가 막
미친 듯이 차거든요. 그럼 나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전 웬만하면은 이제, 낄수 없는 자리가 있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자리나 이런 데는 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화장실 가요. 화장실 가서 뻑! 하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잠깐 뻑! 참으면 안 돼요, 님들하고. 큰일 나요. 햇나치오? 아, 일단 소화 좀 시키고 먹겠습니다. 계속 먹으면서 계속 하니까 좀 조금 이따가 먹을게요. 좀 소화 좀 시키고. 이제 오늘은 뭐 거의 톡방이라 생각하시면 돼. 오늘은 몇 시까지 놀까? 12시까지 놀까? 12시 정도 되면 또 배가 고플지도 몰라. 네,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중계방에서 한 명이 계시네. 어머, 저분 한명 누구야? 나 궁금하다. 중계방에 한분 누구세요? 제가 퀵페이 드릴게요. 어떻게, 아, 중계방 들어갈 수가 없네, 근데. 어? 중계방에 한명 있어요, 한 명. 외롭겠다. 내가 풀어줄게요. 얼지 녹일게요. 거기서 혼자서 채팅창에도 놀아요. 혼자서라도 채팅창에 놀아요. 중계방에서 한분 계신 분. 일주일은 가요 미스트. 아니에요. 화장할 때만 몰라. 대답할 수가 없네. 중계방에 한 분. 아, 안타깝네. 진짜 귀엽다. 홀로 계신 홀로. 홀로 거기서 뭐 하시나 모르겠네. 화장 안한게 훨씬 이쁜 것 같아. 굴하치지 말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 네슬레님, 10개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중계방에 계신 분, 제가 퀵비를 드리고 싶은데, 그냥 들어와도 될것 같긴 한데. 아, 중계방은 이제 원래 본방이 차면 중계방이 따로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방이 널널한데도 중계방에 꿋꿋하게 한 분이 지금 자리를 딱 하니 차리고 계세요. 쑥쑥님 10개 또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분이라실 거예요. 테이블이 많이 넘나? 너무 야하다. 바랑이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다시 예약했습니다. 1월 날 우리 무조건 등산 가는 겁니다. 내일 비 온다고 그랬는데 내일 비올거 같지도 않고요. 그죠? 본방은 킥비 있어야만 들어가지는 건가요? 만약에 인원수가 다 차면요. 오늘 분위기 있어 보여요. 이빨 까지 말고요. 마우스 휠 굴러가는 소리. 어머, 죄송해요. 비 온대요? 아니요. 아니야. 아닐걸? 근데 확인했는데. 아닌데, 아닌데. 아닐걸요. 아닐 건데. 그럴 리가 없는데. 날씨 확인했는데. 주말 날씨. 주말 날씨. 토요일. 일요일은 비안 온대요. 일요일은 토요일하고 월요일은 비가 올 확률이 60%인데. 일요일은 안 온대요. 안 돼, 무조건 가야 돼. 맞아, 쫑소님 계시네. 쫑소님께서 오늘 또 과자를 주셨잖아요. 직접 만드신 거. 우리 쫑소님께서, 쫑소님은 누구시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 처음으로 막, 이렇게
베이커를 하시는 분, 취미로 베이커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파시는 분은 아니라 아니니까 이렇게 뭐 뭐라 해야 되냐 이렇게 문의하시면 안 돼요. 파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본인 아버지가 아프시다, 꼭 드시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다고 가끔씩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분 파시는 분 아닙니다. 과자를 주셨어요. 정모 때 17분 오시는데 그분들 하나씩 드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바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주신 것 같아. 에너지바랑 이게 뭐더라? 이 잼으로 만든 과자라고 해야 되나? 하나는? 이거 봐요. 이것도 만들어 주셨어. 이분은 봤다 쪽 전모 할 때마다 뭐 조금씩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결국 이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도 찾아오셔가지고 주시고 가셨어. 고마워요. 제가 김밥이라도 또 하나 그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아, 이분하고는 왜 원래 제가 돌체테리아님하고 쩡서쩡서님하고는 제가 한번 합방하기로 했잖아요. 먹방 합방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요번 주, 다음 주 금요일이 아니라 4월 중으로 금요일날 날짜 잡아가지고 야방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두분 시간 맞춰가지고. 두 분이 시간 정해가지고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어. 내가 쏜다고. 처음으로 하는 뭐라 해야 될까? 시청자들과의 먹방? 응? 그렇다고 이런 거 부럽다고 베이커를 배워서까지 해주지 말아요. 나 진짜 그분 또 생각났네. 어떤 분이 이거 사진 보여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그거 찾을 수 있나 모르겠네. 그분 너무 조롱하는 건가? 조롱하는 거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무슨 요렇게 빵 같은 거를 자기가 본인이 만들고 있대요. 너무 부럽다고. 베이커리 보내서 자기도 만들어서 보내주고 싶다고. 왜냐면은 선물을 안 받으니까. 만든 것만 받으니까. 자기도 배우고 있는데. 빵이 이렇게 찢어진 걸 보내주셨어. 사진으로. 언니, 근데 잘 보내드리고 싶은데 빵이 자꾸 찢어진다고. 그분 너무 귀여워가지고. 니마 꼭 베이커리를 배우셔야 할까요? 팩폭을 날렸죠. 베이커리는 아니신 것 같은데. 베이킹, 아. 알겠어요. 진짜. 베이킹을 배워서. 그분 여기 계신가 모르겠네. 송편 만들어서. 어? 쿠키요? 에너지바. 님들 사랑만 주시면 돼요. 남자를 보낼게요. 아, 에너지바랑 오디잼? 오! 오디잼 소보루 쿠키. 대단하시다, 진짜. 간사라니. 오빠. 잠깐만. 우리, 어? 시간도 많은데, 우리 오빠도 한번 보여드리고 해야지. 어머, 엄마 안 돼. 안 돼. 늙어 보인다. 아, 나이 들어 보인다. 옳지, 옳지. 오빠 일로 와보세요. 오빠.
직접 만들었어요? 대박인데? 오늘 방종이요? 언제 할지 몰라요. 약속이 취소됐거든요. 저 취소된지 먹을 거 다 먹고 심심하지 않으면 오늘 한번 그래. 500분, 700분, 800분 계시는구나. 중계방에 여전히 한 분 계시고 나 저분 진짜 대단한데? 엄마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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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누가 오세요? 아니 손 말고 누가 손 달래요? 오빠 일로 오세요. 옳지 옳지. 아이고 아이고 어째서 우리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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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가옷은 아니지만 완전 귀엽죠? 우리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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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춘삼이 우리 오빠 보여달라는 분 너무 많으셨어. 오빠 손? 손? 오빠 손 오빠 손 손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 손? 옳지! 손 한 번만 손 옳지! 주다가 마시네. 손 한 번만 손? 손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오빠 손 한 번만 손 손 손 알겠어요. 미안해요. 가만한 레전드 밀당하십니다. 우리 오빠가 손 달라고 하셔도 손을 이렇게 바로 주진 않아요. 이렇게 주다 빼 주고 빼 손을 이렇게 딱 주진 않아.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오빠 어머 가슴에 어머 오빠 이러지 마세요. 우리 오빠도 보여드렸고 이거 완전 귀엽죠? 슈퍼맨 같아.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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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동안이셔 우리 오빠. 눈썹 좀 잘라야겠다. 주무세요. 됐어. 고민 상담으로 이제 또 이렇게 슬금이 넘어가나요? 언니 고민이 있어요. 썸남이 있는데 성격과 마음 여는 속도 등등 많은 것들이 달라요. 성격과 마음 여는 속도 등등 속도 등등 그쵸? 속도가 다를 수 있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서 만나곤 있는데 외롭다고 이유로 만나야 할까요? 아유 카누님 백구 오빠 백구 우리 오빠 별풍선 잘 몰라가지고 우리 카누님도 백구게 우리 오빠 풍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속도가 다르다. 그치 그게 싸움이 될 수가 있죠. 맞죠? 싸움이 될 수가 있죠? 19금 또 걸어야 되나? 이제 속도 때문에 마음이 맞지 않아요. 성격도 그렇고 속도가 맞지 않으면은 한 명은 속 터지고 한 명은 좀 더 거부감이 들릴 수도 있죠. 그 남녀를 떠나서 속도가 맞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지. 속도가 많이 느리신가? 아무튼 외롭다고 만난다면은 거는 오래 가진 않으실 것 같은데 외롭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은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만나는 거면 외롭지 않아지면은 그 만남이 지속이 될까요? 어우 뿜뿜이 오셨네. 우리 뿜뿜이 내일 모레 봬요. 우리 등산 연락하십시오. 야한 생각이라니. 야한 생각은 안 해요. 우리 오빠 또 긁으시네. 열심히. 어, 네이블인데 저거. 어, 양희지사님도 이제 오셨고. 어, 지금 먹방이 끝났으니까. 지금은 토크 시간.
지금 답방 끝나고 토크 시간. 토크? 토크 시간. 방송 적용. 됐어. 때렸다고요? 아, 엄마가. 아, 엄마가. 아, 수제 간식이요?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오빠도 요즘에 좀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거의 영양제만 드시고 계셔가지고 간식은 요즘에 제가 한번 그 뭐죠? 무슨 간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생식 같은 거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간식 말고. 엄마는 제가 나이가 서른인데 아직도 때려요. 하하. 어떤 식으로 받으신다? 이렇게 이놈의 기집애야?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진짜 뽁뽁 엉덩이 대! 뽁뽁 때리시는 건가? 폭력은 어쨌든 무슨 방식으로든 안 좋은 건데. 아우, 서우맘님도, 아우, 애기, 돌 축하드립니다. 그냥 폐요? 근데 왜, 힘으로 지진 않잖아요, 어머니를. 그러면은, 어머니를 딱, 너무 심하게 때리신다 싶으면, 손을 딱 잡으세요. 손을 잡고, 어머니 힘은 이기실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딱 잡으시고, 딱 내려놓고,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어머니,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화내시는 이유는 알겠지만 폭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왜 맞으시는데요? 무슨 짓을 하셨어요? 맞으실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뭐 무슨 일로 맞으시는가? 궁금하네. 손잡으면 망치를 들고 와요? 집을 나가셔야겠네. 어구, 이런 중요한 타임에 또 이렇게 너구리. 죄송해요. 엄마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망치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건데. 이게 지금 장난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심각하게 엄마가 망치로 날 때릴 것 같은 건지 모르겠네. 그건 진짜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신 것도 나았을 것 같은데. 너무 심각하다면? 근데 엄마가 제 직장 상사라 집을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모시는구나. 직장에서도 풀려나갈 수가 없구나. 아, 절대적인 의리시네 거의. 어떡하지? 아버님께 SOS를 불러도 안 되실까? 근데 망치는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따로 톡을 한번 주세요. 되게 심각하게 한번. 이게 콜센터 같은 거 한번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뭐 다른 거 뭐 없을까? 또? 저번에 했던 뭐 이렇게 뭐 오늘 끝까지 놀신 타임인데, 응? 토크도 하고 또 예전 했던 것도 이렇게 뭐 써먹을 것도 없어요? 응? 뭐지? 어? 응? 방종은 원래 제가 원하는 시간에 합니다. 독립할 수 없으면은 뭔가 해결을 하셔야지. 그림 그리기? 사진 자랑하기? 사진 자랑하기? 무슨 사진이요? 화장하기. 친구 그림 그리기. 11시까지 합시다. 또 이 사람들 또 버리고 와야겠네.
미안해요. 호텔 조식을 4월 1일에 갑니다. 약속 잡히셨네. 어머, 민망해라. 아, 이거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못하겠네. 어, 미안해요. 그림 한 편 살짝 그리고 갈까요? 간만에? 아, 붉은 보내로 가요. 붉은 보낼 사람 없어요? 에? 아, 붉음도 보내요. 그래야지. 어, 집에만 있어. 아유, 쫑소님. 아유, 그때 쫑소님 사진을 안 보내, 안 드렸네. 어, 쫑소님 계시죠? 아유, 우리 쫑소님. 우리 쿠키 주신 쫑소님입니다, 이분이. 쫑소님 아직 계신가 모르겠네. 우리 이분이 쫑소님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생기셨어. 똑같아, 똑같아. 4월 달에, 4월 정원 있는. 이것도 안전해졌네, 이걸. 어쩌선이 계시네. 아유, 추억이 새록새록 하네. 보내주셨어요? 아, 그때. 아우, 이게 명박이야, 이게. 이게 누구게요? MB. 대모독. 실사진은 이민호 씨 사진을 보고 그랬다는 거. 이민호 씨였어, 이거. 이민호 씨. 이민호 씨였어. 아, 옛날 사진 보니까. 어머. 이분도 있어. 이분은 몸을 그려달라 했는데, 우리 시루 집사님이셨네, 이분은. 몸을 그렸는데, 몸을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유령을 만들어버렸네. 뭐, 100MB에요. 아이고, 돌체님. 이분 돌체님이에요. 다음에 합방하실 분이에요, 이분이. 이분이 합방하실 분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나예요. 응. 어디 한번 그림 한번 또 한번 그려봐. 응? 요번에 근데 너무 잘 그려. 요즘에 너무 잘 그려가지고 이게 재미가 없어졌어. 요번에는 그럼 그걸로 할까? 조선님이 아닌데 저거? 맞아요! 어, 백홍님을... 아니다. 얼굴이 나와야 돼. 연예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대수도 아니죠. 이씨. 연예인 한번 그려볼까? 아니면은... 제... 어... 누구로 그려볼까? 연예인은 너무 고소 들어올지 몰라. 고소 들어올지 몰라. 맞아, 맞아. 내 얼굴이야? 아니, 내 얼굴은 너무 알 것 같고. 춘삼이요? 송중기 씨? 공유? 제2의 이민호 사태. 마동석. 퀴즈 맞추기. 어, 퀴즈 맞추기도 재밌긴 하겠다. 퀴즈 맞추기. 이동님을 그려주세요. 근데 이동님 얼굴을 제가 오픈할 수가 없는 거는 제가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동님을 그려드릴게요. 이동님. 이동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가만있어 보자. 근데 이동님 얼굴 아실 분은 다 알아요. 인스타 같은데 보면은 얼굴 자기 얼굴 풀필 돼있더만. 풀필 그려줄게요. 풀필. 어머, 어머, 인스타에 님들아, 인스타에 이 뭐라고 하더라? 쪽지라 그러나? 뭐더라? 이 바로 주는 거? 쪽지, 쪽지 있잖아, 쪽지. 모두 급하면 되세요. 기다려봐요. 쪽지 주시면 저 잘 안 읽어요. 지금 벌써 40몇 개가 와 있네. 님들아, 나 이거 잘 안 읽어. 다이렉트, 다이렉트 주시면 저 잘 못 읽어요. 40몇 개가 와 있네. 다이렉트 잘 안 읽어요, 저. 다이렉트 주시면 안 돼요. 톡으로 주세요. 답 언제 또 해드리나, 이거. 큰일 났네. 가만있어
잠깐만 있어봐. 이독님이 어디 갔나? 이독, 이독. 우리 매니저님이시죠? 이독, 이독. 이독, 이독. 아, 남유지사님 벌써 들어가세요? 느낌쇼트면서 벌써 들어가. 어디 갔냐? 어? 풀필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됐어. 그리고 여기 계시네. 풀필 다 알잖아, 이동님. 근데 얼굴이 이렇게밖에 안 나, 얼굴밖에 안 나와가지고, 어떡하나? 얼굴, 풀필 알죠? 이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 얼굴만 잘려 있어가지고. 한번 있어봐요. 배추가 귀다고. 배추를 그리는가? 이동님 이거 사진 보여도 돼요? 이거 풀필이니까 다 아는 사진이잖아요. 어? 어? 이동님 이거 풀필 있는 사진 같이 보여줘도 돼요? 안 돼요? 지금 톡 보내시면 안 돼요? 못 읽어요? 고소장하게요? 손이 떨리네. 고소장 얘기가 나옵니까? 아 근데 이 사진 이쁘 너무 이쁘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동님이 눈, 코, 입이 되게 이쁘게 생기셨어요. 이걸 못하겠네. 어머 얼굴 선을 안 그렸네. 어머 미안해. 얼굴 선을 안 그렸었네. 어 미안해요. 얼굴 선이 되게 슬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입을 이러고 있어요. 왜 이쁜 척 있잖아요. 어 이쁜 척 하는 여자들 꼭 이렇게 그 뭐더라? 그 저기 남자든 여자든 맞아. 이거 이 찍을 때. 미지근하죠. 그거 찍고 있어.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 못 입도 이렇게 닭똥집으로 만든 입술을 못 그리겠어. 입술을 꼬매버렸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입술을 너무 꼬매버렸네. 왜 이쁘게 그리지 않았어요? 응? 이쁜 척 맞아요? 너무 동거 아니에요? 아 입술을 누구한테 여기가 이렇게
너 주름이 져 있는데 주름을 그릴 수가 없어. 입술을 진짜 꼬매버렸어. 어떻게 주름살 어떻게 그리나 이거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야 되나 그럼? 더 이상 이제 돼? 이동님. 일요일날 전해줄게요. 주름을 진하게 그리죠. 주름이 진하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주름 해야지. 오, 좀 무섭긴 하다. 입술에 뭐 있으면 되게 징그럽긴 하다. 자. 눈동자 좀 칠해주시지. 눈동자? 검게? 무서운데? 공포다. 너무 무섭다. 눈 그리니까 그러지 않아요? 요즘 너무 무섭다 이거는. 표현의 특집이요? 언젠가 할 수. 어머,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군데 이게 그러면서. 깜짝이야. 뒤에 누가 있었네.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서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목이 가늘어요? 이동님이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진짜로. 옆에 보고 있으면 볼을 콱 꼬집어서 이렇게 흔들고 싶어, 막. 보고 있으면은 볼을 빡 꼬집어가지고 아악 흔들고 싶어. 심장 스트레스 주는 법. 이님들이? 카누님 아직 못 그렸어요. 카누님 저한테 톡한번 보내주시면 안 돼요? 예? 네? 아, 제 카톡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춘삼486으로. 제가 진짜 솔직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먹방 하다 보면 정말 저분은 궁금하다.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 중에서 제가 진짜 제일 궁금한 분이 저 카누님이시거든요. 저님은 톡을 한 번도 나한테 준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톡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 안 돼요. 저는 연예인이신가 보다. 저는 연예인이시네. 연예인님이네, 연예인님. 연예인님? 연예인이네. 도망가는 게 정상이죠. 연예인들이 작작. 알겠어요. 알겠어요. 방정해요. 알겠어요. 11시다, 진짜. 응? 자, 지금 오는 문자들은 이제 제가 방송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되게 많이 갑자기, 이게 갑자기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답장을 해드릴 수가 없네. 너무 많이 왔어요.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되게 천천히 먹으면서도 되게 톡방 마냥 되게 수다수다 하면서 먹었네요. 근데 원래 제 먹방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스타일이 요 스타일이야. 밥 먹고, 밥도 진짜 하나 딱, 종류 하나 딱 먹고, 그 다음에 하나 꺼내서 하나 먹고, 뭐 그렇게 배 채워 먹고, 한 3, 4시간 이렇게 편하게, 다음 얘기하고, 과자 꺼내 먹고, 아이스크림 꺼내 먹고, 난 이렇게 하고 싶다. 솔직히 막 늘려서 먹기 싫어. 아무튼 우리 이동님 감사합니다. 이게 허락해 주셔서. 허락 안 했었나? 내가 먼저 그랬나? 이해해 주시니라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오늘 이제 콧물 제가 비염 때문에 미안해요. 콧물 먹고 있었죠? 아, 미안해요.
자, 봉천동 티모님도 한 개도 감사드립니다. 아우, 지은님도 감사드리고요. 배불님도 감사드리고. 11시니까 이제 빨리 뛰쳐나가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금에. 지금, 아이고, 많이 나가신다 그래요. 300분, 400분, 500분 계시네. 참, 꾸준하셔, 이 5,600분. 나 이분도 정말 사랑합니다. 항상 마지막에 한 400분에서 600분 정도 항상 남아 계시거든요? 난 진짜 이님들은 정말 대단하시고, 중계방에서 아직 한 분 계신 분, 저분. 나 정말, 그래서 한 번만 가보면 안 돼요? 저 중계방에? 저 중계방에 지금 누가 계신지 정말 궁금한데, 나 저분 진짜 내가 저 중계방에 가면 저 한 분이 보여요? 예? 나 진짜 저분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나 중계방에 들어가면 저분 보이나? 저분, 아까부터 계속 궁금하네? 일단 녹방 해야겠다. 자, 방송 상황 나서 있습니까?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유튜버님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도 찾아뵙겠습니다.